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준비해온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우선 지금 기초는 다 해준 상태이기는 한데 조금 보습감을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헉슬리 미스트 사용해줄게요. 이 헉슬리 미스트가 지금 분사력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개 분사처럼 되는 제품이라서 전체적으로 뿌려주는데 굉장히 좋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헉슬리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아서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마 이 헉슬리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헉슬리 제품들에서 나는 향이 좀 흔히 맡아볼 수 있는 향은 아닌데 굉장히 뭔가 심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향이라서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은 요거 라곰 제품 사용해줄게요. 제가 사실 오늘 이 같이 준비해요 말고 이전에 한번더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니스프리 무화과 에디션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 영상은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또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니스프리 제품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리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좀 요즘에 잘 사용한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살짝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어요. 원래 환절기마다 아토피가 항상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즘에는 라면도 끊고 조금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게이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최근에 또 신상으로 나왔었던 제품을 써볼 건데요. 오늘 가지고 온 쿠션은 바로 클리오의 이 쿠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광채 쿠션이랑 같이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핑크 광채 크림 쿠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도 이 퍼프만 사용을 하고 지금 안에 내용물은 한번 수정할 때 사용해본 거 말고는 사용을 안 해봐서 오늘 같이 첫인상 리뷰처럼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줌을 당겨봤고요.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쿠션 모양처럼 생겼는데 쿠션이 아니더라고요. 살짝 밤 타입으로 요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래 있는 부분이 하이라이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 부분만 사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뭔가 밤 타입이라 밀어주면서 발라야 될것 같아가지고 살짝 밀면서 발라볼게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 쓴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첫 피부 표현은 예쁜데 무너짐이 다 너무 아쉽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형 자체가 바르기 어려운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제가 오늘 마침 외출을 하니까 지속력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자막으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특이하게 제 피부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체적으로 광이 난다는 제품들도 제 피부에 올리면 뭔가 광이 엄청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평소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광이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번들번들하다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은 꽤 있는 느낌입니다. 딱 클리오 다른 쿠션들처럼 커버력도 있고 모공 부분도 잘 메꿔지면서 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린앤 컬러를 선택했는데 컬러가 그렇게 완전 동뜨는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라서 쉐딩만 해주면 잘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쿠션을 처음 사용해본 마무리감은 이렇습니다. 광이 이렇게 차라라락 좀 도는 그런 느낌이고요. 평소에 확실히 다른 제품을 썼을 때보다는 광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뽀송파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사용해서 조금 눌러줄게요. 가볍게만 쓸어서 광을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 사실 클리오 쿠션들이 다 저한테는 지속력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서 왠지 이번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사람마다 피부가 좀 다르긴 한가 봐요. 또 맞는 브랜드도 다르고. 왜냐면 클리오 쿠션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클리오 쿠션만 쓰면 조금 몽글몽글하게 묻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은 어떨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TMI이긴 한데 오늘 진짜 머리를 감고 나서 바로 기초만 하고 온 거라 이렇게 수건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오늘 브로우는 오랜만에 헤라 브로우 사용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맨날 맨날 베네피트 브로우만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베네피트 브로우가 좀 지겹더라고요. 물론 너무 잘 그려지긴 하는데 매번 똑같은 것만 쓰니까 좀 새로운 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헤라 브로우를 꺼냈습니다.
요 브로우도 제가 한동안 진짜 잘 썼던 브로우라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그려져요. 컬러도 딱제 모발에 맞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아토피 말고도 사실 환절기마다 진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사실 비염도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환절기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래 환절기마다 항상 온도차가 좀 심하긴 한데 이번에 좀 유독 심한 느낌이라서 비염이랑 아토피가 엄청 크게 오더라고요. 이게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감기를 걸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코감기가 걸리면은 그냥 콧물이 나거나 코를 풀면 괜찮아지는데 비염은 뭔가 여기가 계속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힘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까지 빠르게 그려봤고요. 오늘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바로 이 섀도우 팔레트예요. 블랭크의 섀도우 팔레트인데 원래 제가 이걸 쿨톤 컬러로 갖고 있었어요. 2호가 쿨톤 컬러고 이 1호가 조금 더 차분하게 웜톤이신 분들이 쓰시기 좋을 만한 그런 팔레트인데 이게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가끔 남겨주시긴 하지만 저는 쿨톤을 갖고 있어서 원래는 쿨톤 컬러를 사용하는 게 사실 제 톤에는 더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정말 이런 따뜻한 컬러가 너무 좋아서 이 팔레트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로 아이섀도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사용해서 베이스를 조금 깔아줄게요. 이 블랭크라는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최근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예요.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조금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뭐 레어카인드나 블랭크나 작년에는 이지피지 같은 브랜드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이런저런 메이크업 브랜드랑 스킨케어 브랜드를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특히 이런 색조 브랜드들은 조금 눈여겨보는 편인데 블랭크는 전체적으로 요 느낌이나 요런 제품 질도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 조금 안쪽 부분부터 살짝 밖으로 퍼져나가게 바르고 아래쪽까지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맨날 집에만 있어서 사실 옷들을 그렇게 많이 산 편이 아닌데 진짜 가을이 되니까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옷장에 옷이 많은데 또 막상 입으려니까 그렇게 딱 입고 싶은 옷들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쇼핑몰을 조금 둘러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가을 패션 하울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으로는 요거 사용해서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만 조금 올려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저는 거의 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다 하는 편이에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많아봐야. 그리고 지그재그나 뭐 브랜디 이런 어플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딱그 좋아하는 쇼핑몰에만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패션 하울도 괜찮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펄감이 느껴지는 이 제품을 여기 눈 앞머리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또 해가 지는 중이라 살짝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조절을 잘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발라줬고요. 정말 딱 따뜻한 색감의 메이크업 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요 컬러 사용해서 이쪽에 음영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이 블랭크 섀도우 팔레트 컬러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조화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섀도우 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할인을 잘 받아서 산다면 아마 가을철에 정말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여기 요 컬러 사용해서 여기 아랫부분에만 조금 음영을 더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컬러가 살짝 골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아주 영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한번다 깔아줬고요.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이렇게 어두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해서 오늘도 그려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라이너를 그린 것보다 이렇게 섀도우로 그린 게더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라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그리면 진짜 편한 게 세안이 정말 정말 빨라져요. 그리고 점막 부분에 이제 아이라이너를 안 그리니까 그걸 지울 필요가 없어서 또 굉장히 빠르게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그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선형으로 된 브러쉬를 사용하면 엄청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한번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걸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뷰러로 조금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제가 최근에 코코초 마켓으로 구입한 마스카라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저는 롱이랑 볼륨 두 가지를 다 구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볼륨을 사용하는 게 더 제 눈에는 잘 맞는 느낌이라서 오늘은 볼륨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요 입큰의 셀피 마스카라고요. 저는 볼륨 컬링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슥슥 바르면 정말 정말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뭉치듯이 발린다기보다는 그냥 한 올 한 올 깨끗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좀 강력한 마스카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발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 바르고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완성을 하고 보면 또 나름대로 컬링이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확 인상이 또렷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써본 마스카라들 중에 진짜 안 지워지는 마스카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지워지는 것도 잘 지워져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쉐딩을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쉐딩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오늘 쉐딩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레어카인드 쉐딩 사용해줄 거고요. 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빠르게 슥슥 해줄게요. 근데 일단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늘 사용한 쿠션이랑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눌러준 이 조합이 피부 표현이 나름 예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력이 어느 정도 되냐인데 다들 이 쿠션이 직후에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저도 딱 만족스러운데 지속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쉐딩을 진짜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얘가 힙펜이 안 보였어요. 얘는 코할때 특히 많이 사용해서 힙펜이 이미 보여야 되는데 살짝 파인 정도? 진짜 양이 엄청 많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좀 힙펜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힙펜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요 컬러 사용해서 그냥 해줄까 봐요. 뭔가 느낌으로는 얘랑 얘를 섞으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끔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그냥 색깔을 좀 통일해 주려고 블러셔도 하는 편이라서 오늘 이렇게 써볼게요. 오늘 뜻하지 않게 완전 좀 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볼까지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 립은 요 레어카인드에서 새로 나온 요 조합을 써볼 거예요. 요거는 사실 제가 마켓으로도 진행을 했고 이미 좀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라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무드 베이지 컬러랑 칠리페퍼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요 컬러 조합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단독으로 짙은 컬러만 사용해도 예쁘긴 한데 이게 같이 쓰면 진짜 예뻐요. 일단 무드 베이지 컬러는 요런 느낌입니다. 정말 입술 컬러를 딱 눌러주면서 보송하고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도톰하게 까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요 칠리페퍼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되게 예쁘죠?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너무 잘 돼서 진짜 웜톤이신 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예요.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좀 웜톤 느낌이 나게 한번 해봤는데 머리를 우선 좀 말리고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말리고 온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런 스웨터를 같이 입어줬어요. 요즘에 앞머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인데 이제 대충 다 걸리는 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이 잘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니트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나가보면 될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